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솔자님 안녕하십니까? 연결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시청자님 사랑합니다. 예. 아,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를 주신 걸까요? 고형요. 아, 고형. 아,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시죠. 15,200원에 10%입니다. 15,200원에 10%요? 이거 혹시 매수는 언제쯤 하셨나요? 얼마 전에 하셨을까요? 상당히 오래됐어요. 이 종목 그 아... 네.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예. 그 이 종목 그 전문가께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서 예. 좋다 해서 매수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예전에 저기 밑에 급락이 나왔던 구간이 있는데 급락 이후에 아니다 이거 괜찮아질 거다 했던 기억이 언뜻 좀 나거든요. 자, 그럼 고형에 대한 지금 현재 시점의 관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전문가님. 이거 제 기억에 고형이 급락하고 좀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이거 좀 과하게 내려갔다 이런 얘기 해 주셨던 것 같기도 한데 이거 맞습니까? 어떻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이게 하, 근데 또 이게 왔어요, 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것도 내 팔자고. 이게 지금 보면 고형이라는 주식이 나온 뒤에 증권사에서 계속 목표가 하향해 갖고 그냥 한 2년, 3년 동안 두드러 팼던 주식이에요.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서도 목표가 하향이었어요. 불과 2023년 4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장난을 치다가 여기가 보시면은 2개월 전에 10월 21일이거든요. 이때 보면 외국인들이 장난쳤다라고 하면서 내가 한바탕 해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게 10월 21일 날. 그래서 이 사람한테 10% 이상으로 비중 채워놓으라고 내가 얘기했던 주식인데 이분은 그죠? 예, 여기서 뭐 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15,200원에 1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또 어떤 기사가 나오느냐. AI 검사 장비로 거듭났다라고 하면서 또 죽어라고 매수 레포트가 나와요. 이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밑장빼기, 에코프로 BM 이쪽도 마찬가지. 특히 2차전지 관련주들 누구는 목표가가 반토막이나 그냥 내리까고 또 누구는 목표가를 막 100%씩 올리고 누구 말 들을 겁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기준과 원칙을 일정하게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바닥 탈출형이거든요. 바닥 탈출형인데 기술적으로 지금이 단기 고점이에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한번 젖히면 한번 젖히고 다시 가면 2만 원대로 갈 수는 있지만은 15,200원에 사셨고 지금 수익이 좀 나고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대인배적인 어떤 마음으로 다음 주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면 19,000원까지 갈라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좀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면 좀 챙기시고 만약에 밀릴 때는 뭐 매수 재매수 관심 가지셔도 되는 주식.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만 원까지 밀렸던 주식이고 15,200원에 샀는데. 이 주식이 다시 밀릴 때 보유하고 있다가 다시 밀릴 때 추가 매수하는 건 리스크가 있고 일단 수익이 났으니까 한번 파시고 팔고 난 다음에 밀릴 때는 재매수 관점으로 가는 건 나쁘지 않고 최종적인 나의 이 주식의 의견은 2만 원대 정도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한번 본인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못할 것 같다. 자, 지금 시청자분, 지금 이 말 갖고 어떻게 대응되시겠어요? 예. 대응되는 거 맞는 거죠? 오케이. 예. 만약에 대응 안 되면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드릴까요? 당황하셨나? 원래 이 종목 스타일이 이래요. 우리는 돌려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대응이 될 것 같으면 2만 원대까지는 노릴 수 있는데 만약에 대응이 안 될 것 같다 그냥 파세요. 내 말은 거의 맞을 거예요. 맞고 틀리고는 가봐야 되겠지만 끝.
일단은 고형 매수가보다 좀 높게 있기 때문에 2만 원대까지 갈 가능성은 있지만 중간에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불안하다 싶으시면 지금 매도를 해보시고 아니면은 2만 원까지 보유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시고요. 예. 네, 사랑합니다, 소장님. 소장님.